야, 이 콘치 이 몽뚜를 또 보게 되네. 짠아, 안녕하십니까. 짠 캠핑의 짠민입니다. 오늘은 이 서울 한복판에서 캠핑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봤습니다. 캠핑 퍼니처계의 명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디라고요? 몬테라. 예, 오늘 몬테라에서 서울 고척 아이파크몰에다가 팝업 스토어를 개설을 했대요.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빨리 철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텐트 두 동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새로 나온 신상들, 의자들이랑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새로 나온 신상들이 좀 있어서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첫 번째 제품 몽뜨입니다. 몽뜨.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캠핑을 했었었는데 저는 그때 폴대를 안 가져가서 이 폴대랑 저 마지막 폴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캠핑을 했었어요. 이 두 개 없이도 스트링으로 꽉꽉 당겨가지고 좀 찌그러진 그런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 공간감이나 크기가 주는 그런 압도감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은 그런 쉘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폴대가 4개가 들어가요. 사이드에 하나씩, 그리고 양쪽에 2개, 이렇게 해서 메인폴이 4개가 들어가고요. 리치폴이 양쪽에 이렇게 2개가 들어갑니다. 그냥 보시다시피 지금 이쪽에 완전 그 스트링을 완전 당기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이렇게 헐렁헐렁하죠. 이걸 더 당겨주면은 사실 텐션이 더 살아나기는 하는데 폴대를 당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에 텐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딱 보시다시피 위에도 그렇고요. 지금 텐션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스커트도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폴대가 두껍습니다. 그냥 만약에 이 스킨에서 이 스트링을 그냥 당겨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면은 여기 부분이 좀 이렇게 찢어지거나 파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 스트링의 이 부분을 조금 길게 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바퀴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폴대까지 같이 이렇게 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받으면서 당겨지고 더 텐션이 훨씬 더 좋게 되고, 그리고 텐트의 각도 훨씬 더 많이 사는 그런 텐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좀 힘든 점은 있어요. 이게 리치폴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대로도 자립이 돼요. 자립이 되는데 여기에서 좀 바람이 불거나,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불거나 조금 더 안정적인 캠핑을 하시거나 조금 텐션을 많이 주려면은 줄을 좀 당겨야 됩니다. 근데 줄을 당겨야 되는데 요거 하나, 반대편에 하나, 그리고 센터에 하나 요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사이드에도 요렇게 걸어서 사이드로도 줄을 좀 내줘야 돼요. 그래서 총 스트링을 한 면에 5개, 그리고 반대편에도 5개.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줄을, 스트링을 많이 내려야 조금 멋지게 각이 산다,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팩을 많이 박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지난번 그 팝업 스토어 제가 링크 보내드릴 때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긴 한데, 지난 저 팝업 스토어 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대형 쉘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정말 강했습니다. 이 스트링 말고도 이 사이드에도 이렇게 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도 줄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트링을 많이 내림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람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강하게, 강한 그런 텐트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 메쉬고요. 출입구가 이 앞뒤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양옆을 이제 좀 닫아주시고, 그리고 우레탄 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창을 사용하실 분들은 우레탄 창을 사용하시고, 보통은 이 앞쪽 라인 요 옆을 열어서 출입구로 사용을 하시면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메쉬망, 메쉬망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두 개, 이 두 열은 메쉬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모양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메쉬망은 이렇게 뒤쪽은 삼각형, 뒤쪽은 삼각형, 그리고 가운데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나 봐요. 4시부터 오늘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벤트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몬테라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두 번째 텐트 콘치입니다. 콘치는 약간 이렇게 소라빵 모양입니다. 소라빵 모양의 그런 텐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옆에서 보면 이제 소라빵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쪽 이너 텐트 쪽이 좀 이렇게 낮은 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점점 그 전실형으로 가면서 굉장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는 이렇게 메쉬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이너 텐트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몬테라 이거 그냥 지퍼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지퍼만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몬테라 되어 있는 요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잡고 이렇게 당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하나의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를 집어넣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형 쉘터기 대형 텐트이기 때문에 대형 쉘터, 대형 텐트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트링 부분을 이 부분을 좀 길게 냈어요. 요렇게 길게 내가지고 여기를 요렇게 감아서 한번 스트링을 감아서 이렇게 폴대 자체를 감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스트링을 내렸을 때 가이라인을 내렸을 때 그냥 요것만 이렇게 내렸을 때에는 스킨에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폴대에다가 감아서 하면 폴대와 함께 더욱더 강력하게 가이라인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새로 나온 텐트 중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로 줄을 내렸거든요. 네, 줄을 내려가지고 이게 약간 이 앞에도 텐션 폴이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거는 폴대가 이것도 역시 4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폴대가 4개가 들어가는데 폴대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폴대 길이는 4개가 다 다릅니다. 맨 앞에는 거실 쪽은 이제 제일 큰 폴대가 들어가고요. 점점 낮아지는 이런 폴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는 요거는 이너 텐트예요. 콘치의 이너 텐트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너 텐트는 지금 아이보리 색상, 아이보리 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요거를 조금 이렇게 공간을 놔뒀어요. 위쪽과의 공간을 조금 많이 남겨두면서 이너 텐트의 결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트링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좀 안 예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면을 여기다 대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끼는데 이렇게 끼게 되는데 이렇게 끼니까 사실 그 가리는 부분은 상당히 많되 그리고 아래는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서 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간을 보시면 여기 보면은 여기가 그냥 딱 봐도 이너 텐트가 굉장히 크다. 그냥 느끼는 바로는 4인 가족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이가 어린 5인 가족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냥 봐도 사이즈가 한 3m는 돼 보여요. 한 2m 80이 넘어 보이고 한 3m 가까이 돼 보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크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는 벤틀이 양옆에 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 상단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기본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랜턴이나 이런 것들을 걸어둘 수 있게 이렇게 요거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텐션 주면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전등 달아놓기도 좋고 서큘레이터 걸어놓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벤틸, 벤틸 이렇게 놔주시고요. 아래서 보면 특히나 이 이너 텐트에서 보시면 자 보시면은 굉장히 공간이 커져요.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거실의 그런 공간감이나 그리고 양옆에 메쉬망을 이렇게 열어두시면은 사이드의 이런 개방감 이런 게 상당히 크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특히나 동계 때는 이 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폭이 지금 한 4m급의 그런 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테이블을 놓고 양옆에 의자를 두더라도 그리고 요 옆에 짐을 놓더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 통로가 나온다라는 점이 가족 캠핑에 좋은 메리트가 되는 그런 텐트 같습니다. 앞에 보면은 앞에 이렇게 처마 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처마는 이렇게 폴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유선형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요 옆에는 팩은 박아줘야 됩니다. 여기는 좀 박아줘야 돼요. 그래도 텐션 있게 이렇게 박아주시면 굉장히 예쁜 요런 텐트가 된다. 소라, 왕소라형 텐트. 자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의 몬테라 CVT2 쉐어예요. S 사이즈고요.
야, 그 색깔, 그레이 색깔 요즘에 굉장히 유행인데, 되게 이쁘네요, 이거. 야, 이거 진짜 이쁘다, 색상. 야, 저는 몬테라이 CV2 체어를 그란데 사이즈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 쏠리는 게 굉장히 안 쏠려요. 이게 이 어떤 의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금방 이렇게 쏟아지거든요. 이거는 진짜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안 쓰러진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불멍을 하거나 이럴 때 아이들이 특히나 앉아가지고 불멍을 하거나 이럴 때 요거 잠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 이럴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앉았을 때 이렇게 착 감아주는 그런 느낌이 좋거든요. 혹시 저와 같이 앉았을 때 의자가 감아주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몬테라 CV2 체어 한번 꼭 앉아보시면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노리고 있는 제품인데 요게 이제 선반이에요. IGG 선반인데 위에는 이렇게 인디언 웨어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뭐 시에라 컵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들 이렇게 걸어서 사용도 가능하고 아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요게 사이즈가 IGT 사이즈예요. IGT 사이즈래가지고 여기에다가 IGT 유닛 3개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IGT 선반 같은 거 있잖아요. IGT 선반이라든지 바스켓 이런 것들을 놓고 여기에다가 뭐 건조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행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고 설치도 간단해서 이것도 한번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만약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되어진다면 한번 리뷰를 한번 드릴게요. 요거 설치는 이렇게 그냥 얹어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빼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얹어만 주는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쪽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IGT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몬테라 CV2 체어 라지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15% 행사를 해요. 원래 99,000원인데 84,000원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걸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앉으면은 진짜 편한 그런 의자입니다. 와, 진짜 편하다, 이거. 라지, 그러니까 제가 그란데 사이즈를 앉는데 그란데 사이즈는 진짜 커가지고 사실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텐트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공간이 좀 안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 라지 버전도 괜찮네요. 옆에 보시면 이거는 또 다른 그 음료수라든지 그리고 핸드폰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그런 키트도 같이 들어있네요. 좋다, 이거. 알 써 있는 거 보니까 오른쪽 왼쪽 사이즈가 따로 있나 봐요. 원래 이쪽엔 없는데 지금 오른쪽 왼쪽 사용하는 그런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거는 요런 식으로 지금 세 개가 들어가요, 다리가. 근데 보시면은 이게 로우 모드와 하이 모드. 그러니까 다리까지 끼면은 하이 모드고 다리를 빼면 로우 모드예요. 요만큼의 길이를 보이는 로우 모드인데 요거는 요 다리를 빼가지고 이거를 그냥 가방이나 넣거나 이러면은 사실 정신없으면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기다가 꽂을 수 있게 브라켓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부적인 디테일이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풀려요. 네, 바로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에도 요거를 여기에다가 아래다 이렇게 꽂으시고 위에도 이렇게 꽂아주시고 체중으로 요거를 내 체중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설치가 가능 쉽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설치도 굉장히 쉽고 짱짱하고 요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지금 초대 가수가 아닙니다. 네,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노래도 부르시고 정말 분위기 너무 좋고 상품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몬테라 팝업 스토어가 아니고요, 몬테라 시티 캠핑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 이 시민분들과 함께 이 도심 안에서 즐기는 캠핑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팝업 스토어 나오면 이벤트도 많이 하고 상품도 많이 주니까 나중에 꼭 하게 된다는 소식이 들리시면 꼭 한번
한번 나오셔가지고 같이 즐겨보세요. 상품 진짜 많이 줍니다. 와 대박이에요. 이런 팝업스토어에 나오면은 어느 브랜드나 조금 세일을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몬테라 팝업스토어이기 때문에 몬테라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번에 새로 나온 CVT 체어 그레이 색상,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레이 색상 되게 예쁘네.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 나오셔서 사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짱캠핑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